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이 영상은 어제 그 제주시 2호 해수욕장 풍경입니다.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이제 피서객들도 그 마지막인가 봅니다. 오늘 돌나라방에 준비한 영상은 매꽃입니다. 그 매꽃의 그 꽃말은 수줍음이라 합니다. 매꽃은 모양이 나팔꽃하고 꼭 닮았습니다. 그 전국에 들판이나 밭 주변 뭐 이런 물가 같은데 자라는 그 여러 해살이 덩굴성 식물입니다. 꽃은 6월에 피기 시작해서 8월에 걸쳐서 피고 열매는 9월부터 10월에 익으며 열매가 익으면 꼬투리가 터지면서 씨앗이 널리 그 퍼져 날아갑니다. 어린 줄기와 잎은 그 나물로 먹습니다. 그 뿌리도 쪄서 먹거나 또 아니면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꽃은 꽃차를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. 맛이 약간 쓰긴 하는데 요거는 꿀을 첨가하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 꽃차가 됩니다. 매꽃도 약용식물입니다. 생약명은 선화라고 합니다.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는 약초입니다. 매꽃에는 아프젤리, 루틴, 사포닌, 아스트라갈린, 트리폴린, 캠프페롤, 비타민 A와 B 등이 들어 있습니다. 본초 강목에 따르면 매꽃은 부인의 불감증이나 방광염, 생리통, 대하증, 생리불순, 요실금에 그 좋으며 남성은 그 정력감퇴, 우미증, 조루증, 발기부전, 전립선에 그 좋습니다. 대소변으로 그 잘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으며 온몸에 그 붓기를 가라앉힙니다. 특히 그 손가락 마디에 그 붓기에 그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. 이 외에도 그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. 힘줄이 끊어졌을 때도 그 사용하고 신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 약초입니다. 이 매꽃을 오래 먹으면 살결이 고와지고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검은 피부를 희게 한다는 그 매꽃입니다. 이 매꽃을 화분에 심어서 대나무 같은 것을 꽂아주면 나팔꽃처럼 감고 올라가면서 그 6월부터 8월까지 많은 그 꽃을 볼 수 있는 그 매꽃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